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첫 사진은 화창한 봄, 나른해지는 몸을 일으켜 산책 겸 보모사로 향했다. 평일이라 조용하다. 매화향 맡으며 기분 좋게 걸린다. 정성인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정말 따뜻하네요. 저는 여기가 어딘지 잘 압니다. 이분이 보모사를 찍으셨는데 저도 보모사를 꽤 찍었기 때문에 이분이 찍은 보모사 대웅전 앞마당인 것을 착 보면 알죠. 햇살 정말 좋게 기분 좋은 햇살을 찍으셨네요. 옷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이 검은 옷을 입은 분이 좀 가벼운 옷을 입었으면 그림이 됐을 텐데. 근데 두분다 남자분입니까?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입니까? 그죠? 등장인물들도 생각을 했었더라면. 얘는 좀 이것도 보세요. 대웅전에 올라가시는 분과 내려오시는 분. 올라갈 때못본 꽃, 내려올 때 보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뭐 그러다가 총체적으로는 오르다가 이제 다 내려와야 되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진이 생각을 하게 하는 맛이 있어요. 그냥 사진이 아니고 생각하게 해주는 맛이 있다. 이거는 어딘지 알것 같아요. 그죠? 참 기분 좋은, 여기 봄이면 참 좋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다 좋은 요 길인데, 햇살은 눈부시고, 그 길을 올라가시는, 두 분이 나이가 드신 모양이에요. 꽃이 폈어요. 꽃이 폈습니다. 보십시오. 매합니까? 마지막 사진은 스님의 목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머리를 숙이고 올라가시는 거죠. 저는 스님들을 가끔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평생을 돌을 닦다가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입적한다 그러는데 죽음을 맞이하고 했을 때 돌을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는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까?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동구님, 넘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계속 꿈꾸며 살아갑니다. 무슨 꿈을 꾸시는지 볼까요? 아, 영성기입니까? 네, 꿈꾸죠. 그죠? 라이트 잘 잡으셨어요. 햇살과 그림자, 전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이구, 이것도 좋네요. 이분은 이런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리즈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보십시오. 네, 아스팔트 아니면 뭐 콘크리트도 좋고 그 사이에서 생명을 다하고 있는 엉성킨가 엉성킨가. 이거 콘크리트 블록담에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는 나무. 이거 참 사진 좋네요. 그죠? 이런 사진들로 자신의 얘기를 좀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필립스님, 지구 반대편, 반평생을 살은 미국 땅. 갑자기 눈앞에 들어온 시선이 착각인데 눈이 으슴스러워진다. 어찌 나 태어난 서울급 변두리 동상과 이리 닮았는지 솔잎 뽑아 콧잎에 대고 고향 냄새를 더듬어 본다. 아이고, 50 반평생을 사셨으면, 아, 정말 대단하시다, 그죠? 고향에는 자주 오십니까? 필립스 선생님, 고향에도 가끔 오십시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이분은 그림자를 이용할 줄 아세요. 하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카메라를 들이대시는 마음. 예? 비 오는 아스팔트 위에 돌덩이입니까? 이야, 이분 사진을 찍을 줄 아시네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이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게 실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계세요. 그죠? 그저 실력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혼 탈곡히 착한 사진은 버려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열심히 하셔서 개인전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필립손 선생님. 예, 이영희님의 나무의 증명사진, 이것은 지난번에 본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나는 만물의 생명이다. 내가 있고 능력하고 편안하다. 내가 있어서 능력하고 편안하다. 무엇이 있어서 능력하고 편안한 것일까요? 만물의 생명이라. 어어. 만물의 생명을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눈이 어두워 그런지 만물의 생명은 찾지 못하고 만물의 생명을 찾지 못해서 다음 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님 흔적. 야,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은 아마추어들이 쓰는 제목 중에 참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통상적이고 일상적이고 보편은 아니죠. 그런 제목으로부터 좀 떠나서 자기만의 안목을 가진 제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죠? 이 흔적 맞죠? 흔적은 뭐 흔적이 아니라고 할수 없죠. 그렇지만 그냥 흔적에서 끝나지 않는 그 흔적에서 삶의 발자취를 본다든지 삶의 뒤안길을 본다든지 이랬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이 이루어낸 흔적만 쫓아가면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그걸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응모하신 거예요? 아, 응모하신 거네요. 따로 한번 탈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님. 음모가 짙었던 오늘 아침의 풍경, 2차선 도로를 차로 가는 동안 조수석에서 조마조마했다. 요즘 내 인생의 앞길 1위도 짙은 음모가 끼어있다. 음모가 끼어있는 삶이 참 조마조마하죠. 우리는 잘 모르죠. 뭐잘 나가는 것 같아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있지만 실제는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1초 1초가 조마조마한 거죠. 그 조마조마한 거를 우리의 관습과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속이 붙어서 별로 모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참 좋네요. 속도감도 있고 약간 카메라를 삐딱하게 들이대니까 속도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듯한 길. 그죠? 예, 아주 감사히 잘 봤습니다. 장기철님, 작가의 방. 아, 작가의 방 저도 보고 싶어요. 제 방은 뭐 어떨 때는 쓰레기통이었다, 어떨 때는 깔끔한 정리했다. 저는 이제 일을 할때방 정리를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방을 정리를 하죠. 하다 보면 계속 의지를 지잖아요. 책이나 원고가 나오고 사진 프린터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렇게 되죠. 역시 작가의 방.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 그죠? 얘기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작가의 방을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작가의 방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체온과 사물의 파동. 이런 사진 괜찮아요. 부처님의 뒷모습. 북을 두드리는 스님의 뒷모습. 종을 치는 스님의 뒷모습. 요건 토톨로지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이 이걸 꼭 쓰셔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쓰셨어요. 이거는 이제 모골을 치시죠. 모골을 이렇게 치시잖아요. 모골은 미물 중생 중에 수중에 살고 있는 중생을 위해서 두드려 주는 겁니다. 모골은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미물들도 도를 닦아쳐라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판이라 그러던데 갑자기 이 장치는 이걸 두드리는 것은 이제 날개가 달린 모든 짐승들에게 또 도를 깨치게 똑같이 것을 바라면서 두드려주는 것들이죠. 야, 요 사진 좋아요. 참 얘기 잘 풀었어요, 윤태영님. 얘기를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딱요 정도에서 맞췄으면 좋을 텐데 절이 나오고 뭐가 또 나오고 절의 새벽이 나오고. 제자 스님이 아침에 나오고, 그죠? 저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요 사진 정도에 맞췄어도 충분히 이게 뭐예요? 할이잖아요, 할, 그렇죠? 할, 이게 뭐냐 그러면
하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끄러울 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뜻도.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다 그래 놓고 누군가 아는 척하면 할 그런 거예요. 시끄럽다 이런 거거든요. 시끄럽다 이놈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둘러 산천의 방방곡곡을 둘러 산은 산인지 물은 물인지 실존과 그 실존 너머에 있는 가상 또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다 더듬어 보고 이게 산인지 산이 아닌지를 네가 스스로 깨달아 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 방송 녹화를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캐널시티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널시티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말하기 전에는 이거 저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인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시 또 반미대 선생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야, 반미대 선생님 사진 좋아요. 자, 이 보십시오. 확실히 길을 걷고 품을 팔면 사진이 좋은 사진이 찍힙니다. 이게 지붕에 비세지 말라고 소위 말하는 갑바라고 하는 기름천, 기름천을 갖다 덮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날아가지 말라고 또 벽돌이나 돌을 얹어놓고 그것조차 잊기에 끼어서 세월이 지나고 인간의 삶에 대한 반론,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 그죠? 이거는 돌담인데 돌치는 말 그대로 돌을 쌓아 만든 담이네요. 역시 반미대 선생님 깊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오늘 반미대 선생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범수 김범수님 다리다리 좀 패티시하다 그죠? 패티시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다리 같은 거 찍는 거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일정한 공간 거리를 가지고 찍어서 뭐 그림을 낸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해서 카메라가 여성분이 불쾌하도록 다리를 가리키게 되든지 또는 또 그게 너무 과해서 치마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든지 할때 이제 사회적 제약을 받죠. 옛날에는 그런 게 대해서 별로 제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제재를 받기 시작하죠. 여성분들이 뭐 아무 이상 없어.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또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할 때에 법적 조치를 취해 오면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는 우리는 즐겁지만 이런 요 앞전에 이제 우리 그 김경만 감독님의 사진학개론에서도 일본 작가 이름은 조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작가의 촬영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찍힌 당사자들이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허락하지 않았든지 또는 대단히 불쾌감을 느꼈든지. 자, 그랬을 때에 그두 사람, 본래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와 작품과 관객,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특히는 사진을 또 하나 더 껴야 돼요. 작품, 찍히는 사람. 이제 그 작가는 길거리 사람을 스트리트 포토, 길거리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에게 무작위하게 카메라를 들이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해가는 것을 또 그냥 슈팅하잖아요. 그 사진은 찍는 작가와 찍히는 사람 간의 허락 관계, 교감 관계가 이제 일단 성립하지 않는 거죠. 허락이 성립하지 않는 교감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것을 예술로 볼수 있을까, 사진으로 볼수 있을까 이런 거죠. 야,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인상파라고 하는 이제 그림 을 그리는 분들이 세상에 등장을 해요. 그 등장을 할 때에는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회의 통념, 그림에 대한 통념이 있었어요. 그 통념에 대한 반발이었죠.
한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거나 이런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니고 그 예의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림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 통념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면 거기는 개인 지키고자 지키는 개인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사진 이사가의 사진은 개인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대단히 그 지키는 걸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이댔잖아요. 자, 이것을 결과물로 봤을 때는 사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게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왜 그렇게 찍었니? 할때이 저자, 이 작가가 거기에 대할 만한 철학적 근거를 만약에 된다면 또 사회 통념과 다른 얘기를 된다면 사진의 작품으로 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것이 그림이야, 그림이 아니야, 사진이야, 사진이 아니야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이거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념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러면 그 통념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깰 것이냐? 근데 그 작가는 그 통념에 대해서 극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아니면 또그 피해자, 지키고 있는 사람, 일종의 피해자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을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사진이 존재 양식, 또 예술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조영남 씨의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그게 조영남 씨가 안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그렸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개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영남 씨가 그리든 누가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개념을 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스케치를 한 사람,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라고 부탁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노동을 투자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일본 작가에 대해서도 그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좀더 우리가 새로운 미술이 등장하는 새로운 사진이 등장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여성의 생식기를 그리는 작품 앞에 자신의 생식기를 드러내고 그 그림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예술에 대한 모독이거나 또는 예술에 대한 찬사를 한 퍼포먼스를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술은 그런 것들에 오케이 사회적 허락과 그에 대한 거부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것이 옳다 그렇다 이걸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계동님의 기묘한 형상들 빛의 색을 품을 때 접사로 CD의 수용물을 떨어뜨려 광량의 풍방 오유토 기묘한 형상들이 많아집니다. 아, 재밌는 걸 하셨네요. 이분도 응모하셨어요. 응모한 사진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홍희의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에 응모하시는 분은 이분처럼 1920 픽셀 1820픽셀, 1080픽셀입니까? 1080픽셀. 72dpi 바닥은. 그래서 거기에다 사진을 안 치면 딱 이렇게 여유분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35mm 카메라를 찍어서 안 치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양가에 회색의 여유분이 생겨요. 바닥면을 회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탈곡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임정희 선생님, 숲이 주는 정화. 안개가 자욱한 고요한 숲길을 거닌다. 정말 영혼의 타국이 따로 없다. 예. 영혼을 정화해주는 거죠. 탈곡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영혼을 흔들어주는 거죠. 이제 어떻게 굳어 있는 어떤 세상에 안주해 있는 영혼을 제가 이제 흔들어주는 거잖아요. 아, 그 자리 말이야. 이게 너무 오래 있지 마. 그러면 영혼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영혼이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사진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하리양님,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It's my machine. 뭐라고 했는데. 필리핀에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나 봐요. 보십시오. 여기 누군가 졸고 있는 아저씨. 잠자고 있는데
또 계단에서 계단을 펴고 누워 자는 아저씨.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는 친구들인가 봐요, 이 친구들은. 그죠?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죠. 제가 지금 오늘 일본에 와 있지만 일본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특히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신인주쿠 역에는 이런 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주 기억나는 아저씨 한 분은 항상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봉다리 하나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발끝만 보고 있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집 없는 아저씨, 홈리스 아저씨가 계셨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 아저씨 참 도인처럼 보였어요. 도인처럼 아무것도 욕심이 없고 항상 깔끔하게 씻은 상태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지나간 사람들을 1년 365일 보고 계시던 분. 그분이 참 생각납니다. 이제 우리 양철수 선생님 그런 뜻에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건 아니죠. 그런 뜻에서 양철수 선생님 사진이 첫째로 되게 스트레이트해요. 이 상황을 전달하는 것 방법 중에 은유고 뭐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스트레이트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좀 보기를 꺼려하거나 보기가 두려운 게 있죠. 사실 우리 아니 이 사람의 상체는 곧 우리의 상체잖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상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통상 이렇게 말합니다. 치타가 가장 빠른 속도. 치타가 뛸때 가장 빠른 속도는 뭐 먹이를 잡으러 갈때 초속 몇 미터를 뛴다. 시속 몇 미터를 뛴다. 그러면 치타 전부 중에 가장 뛰어난 놈의 속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시속 40km 정도를 뛴다고 말하면 우리들은 40km 뛸수 없습니다. 40km 뛸래야 뛸 수가 없는데 인간 중에 거의 한 20km 이상을 뛰어내는 사람들 있죠. 2시간 좀 되면 뛰는 인간 중에 한 20km 시속 한 20km씩 뛰어내는 마라톤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인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제 5km도 못 뛸지 몰라요. 근데 시속 20km 이상 뛰는 인간들이 존재하죠. 72억 인구 중에. 이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달리기 능력. 또 IQ의 능력을 따지자면 뭐 엄청난 허경영 어르신 같은 경우는 허경영 씨는 400이 넘는다고 본인 말로 그러는데 뭐 400이 넘는 IQ를 질수 있는 시험지가 있는지 그런 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 그러면 지구촌에 인간의 IQ는 400이 넘을 수도 있다. 치타는 뭐 시속 얼마를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울 속의 꽃이. 이야, 색깔 예뻐요. 색깔 예뻐요. 이런 사진 재밌죠. 즐거워요. 이런 사진 정말 즐겁거든요. 찍어보면요. 이는 카메라가 약간 흔들렸네요. 아, 이 접사에 참 최고의 적이 이게 흔들림인데. 이거 보세요. 포커스 하며. 미묘하게 색깔을 내고 있는 이런 사진들 참 기분 좋아요. 뭐 사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한테 생명의 신비, 그죠? 특히 물방울 같은 게 가지고 있는 신비 같은 걸 우리 전해주는 것 같아요. 예? 사진 잘 보았습니다. 복기 Burns, Burns, 필립슨 겨울 이래서 좋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데 너무 길면은 시청자들이 보실 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숲속에 작은 케빈 저기 오두막집이 있고 거기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이 화장실입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내실 때 사진을 보내실 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걸 다루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못 다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 일정이 너무 바빠서 돌아다닌다고 보면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오늘처럼 일본에 와서도 여러분의 사진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사진 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원고 잡지 원고도 써야 되고 이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걸 또 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원고에 쫓겨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변함없이 김홍희의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원 탈곡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